신학자 토크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또 목회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 토크 하는 분이 이제 네 분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김초롱 교수님, 뭐 변순복 교수님, 우리 서현 교수님.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요. 저도 동일하고요. 저는 뭐 친구라 그렇다 쳐도 사실 저는 신학자 독후할 때 친구 보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죠. 하나님 들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7대 명절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요. 예, 모든 예의.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며 해석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도 들으실 텐데 우리 정화 목사님 이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그런 야 우리가 이렇게 뭐 저는 야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파트 야 제가 못 이기는 채 하면서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라도 열 채라도 사주실 분이에요. 전 잘 알아요. 하지만은 제가 아 필요 없다고. 자. 야 그러면 자동차라도 하나 사줄게. 뭐 당장에 뭐 사주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뭐 받는 건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뭐 사랑으로 아무 조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하지만은 제가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받으면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은 밖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 뭐 아파트 사줬으니까 또 뭐 차 사줬으니까 돈 받으니까 아예 제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깨끗하게 저는 아무것도요. 저는 돈도요. 집도요. 뭐 차도 뭐 명예도 어떤 지위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불만이 좀 있어요. 아, 저런 건 좀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그것은 대의가 아니라 소의고요. 작은 것이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모세처럼 쓰시는데 대한민국을 지금 누가 구하고 있어요? 누가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국회의원들이 국힘당의 의원들이 제대로 한번 주사파 한번 싸워본 적 있나요? 없어요. 싸워본 적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 대가 치르지도 않고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싸워서 정권 교체했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분이 바로 정광 목사님이셔서요. 제가 50년 넘은 친구지만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여 년 전부터요. 1969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으셔서 바로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 정우환 목사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우환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성령이 밀어내시는 성경을 그냥 조각조각 설교한 것이 아니라 창세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풀어내는 분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상 없으셨음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야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 책을 한 권 썼었지? 책 썼지. 책 제목이 뭐야? 지식의 저주. 이런 책도, 쓰라고 해서 썼어요. 이런 책도 안 읽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할 만큼 해봤고 미국에서 내노라는 공부 다 해봤는데 이 지식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다고.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다시 시도했죠. 예, 그거는 책 썼어. 제목이 뭐예요? 그것은 아까 우리 정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가짜 설교 얘기하셨는데 설교 이 책 제목이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목회 미국에 시작해가지고 10, 한 6, 7년, 15년 넘은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배야, 네가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저처럼 하는, 저처럼 저 같은 설교를 하는 분들이 새구새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짜 설교라고. 그거에 대한 제가 예, 목회 예, 28년 반 했는데요. 28년 했는데 28년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아마 4월 10일 총선 지나면 예, 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매주일마다 내가 예배 마치고 나하고 바둑 두는데 이번엔 내가 100을 뺏었어. 이번에 오랜만에. 맞아요. 몇 달 만에 뺏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설교 다 무효라는 거야. 자기가 과거에 설교한 것도 무효라는 거야.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너가 설교하는 것이 이것이 설교라는 거야. 아멘. 본인이 직접 말하잖아요. 이 책 나오면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30만 목회자들 100% 읽어보세요. 아멘. 그거는 설교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이 책이 나오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 설교를 하려면 정광훈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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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